자, 이제 문제 15번입니다. 자, 이건 52회고요. 옛날에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 BD 부재가 2mm가 작게 제작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자, 먼저 판별부터 봅니다. 판별. 일단은 첫째 N M 플러스 R 플러스 시그마 K 마이너스 EJ입니다. 외우죠? 자, 반력은 부재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플러스 반력은 세 개. 강제적 없죠?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 자, 이거는 지금 강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A, B, C, D. 따라서 이거는 0. 이거는 정정 트러스입니다. 자, 하나씩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외력에 의한 부재력 산정입니다. 첫 번째 반력 시그마 FX는 제로입니다. 여기에 VA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VT가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HA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HA 플러스 6은 0. 따라서 HA는 6TF. 오른쪽입니다. 시그마 MA는 0. 마이너스 VD 곱하기 4 플러스 6 곱하기 3은 0. 따라서 VT는 4.5TF. 방향은 위로. 시그마 FY는 0. VA 플러스 3 플러스 4.5는 0. 따라서 VA는 7.5. 마이너스 7.5TF. 맞죠? 방향은 밑으로. 따라서 이거는 6TF, VA는 7.5TF, 이거는 VD는 4.5TF. 자, 외력에 의한 부재력, 반력을 구했고요. 그다음 자, 절점 C입니다. 자, 두 번째 부재력입니다. 이게 절점 C는 절점 C 봅시다. 6TF 절점 C죠. 이 부분에서 BC 이게 BC입니다. 이거는 CD. 따라서 시그마 FX는 0. 따라서 6-BC는 0. 따라서 BC는 6TF. 인장. 시그마 FY는 0. 따라서 Y는 CD는 0. 절점 D입니다. 절점 D. 자. D, 여기에 A, BD, A가 있을 거고, 이렇게 BD가 있을 겁니다. BD. 자, 이거는 4, 3, 5죠. 자, 여기는 6, 4.5 TF. 이는 AD. 딴거다 필요 없습니다. 자, 시그마 FY는 0. 4.5 마이너스 BD 5분의 3은 0. 따라서 BD는 7.5 TF 압축입니다.
볼까요? 자, 이 부분 절점 부재력이 있어 절점 C, 절점 D 이렇게 구해졌죠? 자, 도면에 보면 여기는 U 0 마이너스 7.5 압축이니까 플러스 U 7.5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화 중에 의한 이제 두 번째 단위화 중에 의한 부재력 산정입니다. 자, 그려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단위화 중, 자, BD 부재니까 지금 여기가 그냥 이쪽에 C 부재. 이게 1이라고 가정하면 A, B, C, D. H, A, V, A, V, D가 생기겠죠. 따라서 1번 반력은 시그마 Fx는 0 마이너스 HA 플러스 1은 0 따라서 HA는 1 시그마 MA는 0 마이너스 VD 곱하기 4 플러스 1 곱하기 3은 0 따라서 VD는 4분의 3 올라가는 거 시그마 FY는 0 VA 플러스 4분의 3은 0 따라서 VA는 마이너스 4분의 3 아래 방향 나왔죠? HA는 1 VA는 4분의 3 VD도 4분의 3 자, 부재력입니다. 부재력 절점 C점 에서 절점 C는 시그마 FX는 0 따라서 1-BC는 0 따라서 BC는 1 인자 시그마 FY는 0 따라서 CD는 0 절점 D입니다. 시그마 FY는 0. 따라서 4분의 3 마이너스 BD 5분의 3은 0. 따라서 BD는 4분의 5 압축. 이거를 표현하면 이렇죠. 1 마이너스 4분의 5 4분의 3 1 0.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C점에서의 수직 처짐은 부재 N0 N1 L N0 N1 L AB 부재는 7.5 4분의 3 3 16.875 BC는 6 1 4 24 BD는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4분의 5 길이는 5 46.875 CD는 0, 0, 3, 0. AD 부재는 6, 1, 4, 24. 이거를 시그마는 111.75. 따라서 C점의 수평은 시그마 EA분의 N0, N1, L 플러스 시그마 U 플러스 곱하기 DL은
이해가 우리가 조건이 나와 있죠. 따라서 500 111.75 플러스 자 BD 부재입니다. 자 BD 부재가 2mm가 작게 됐으니까 이 BD 부재가 2mm가 작게 된 거에 대한 거 N1 마이너스 4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0.002는 계산하면 0.01314m가 되겠습니다. 이게 수평 변이 라인입니다. 방향은 오른쪽으로. 자, 한번 봅시다. 제 52회입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구조물의 변형. 자, BD 부재가 2mm 작게 제작됐을 때 C점의 수평 변형량을 구해라. 됐을 때 먼저 정정투사가 안전성을 판별했고 외력에 의해서 부재력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하중에 의한 부재를 산정해서 반력과 부재력이 나오면 이 C점에서의 수직 처짐이 구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 이게 뭐다? BD 부재의 이거 맞죠? N은 여기서 몇 미리라 한다면 이 값이 나옵니다. 자, 이것 또한 가상일 뿐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응용을 하는 겁니다. 6월 5일 내일 현충일이죠. 현충일 날에는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더 베스트 오월 나팅. 자, 감사합니다.